고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 반고기 쪽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이 신축 현장은요, 1층과 2층은 낙국과 병원, 대형마트, 다이소 등이 위치해 있는 그릴 생활시설로 입점이 되어 있고요. 3층부터 7층까지 주택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전 세대가 3룸으로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로 해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맨 위층에는 복층, 테라스 세대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현장은요, 반고기까지 도보 2분 이내에 걸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창문을 열면 바로 수락산이 보이는 그렇게 좋은 뷰를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이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전 세대가 다 100% 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을 보시는 분들은 이 인근에 노원구 쪽에 신축 현장 중에서는 아마 제일 좋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현장이거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실내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정남향 구조로 해서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현장이거든요. 함께 한번 더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전실 자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는 중문 자체가 준비가 안 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옆쪽으로서 지금 냉장고가 들어오는 자리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형으로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호시거든요. 일단 바닥부터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 두 칸, 유리 거울도 같이 시공을 해 주셨고요. 밑에 하부 띄움 시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위에 보시면요, 먼지 방지 턱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반사 시공을 해주셨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발장이 좀 작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앵글을 좀 돌려드리면 이쪽으로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 여기다가 신발장이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수납 공간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 거 말씀을 좀 도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앵글 한번 돌려봐 드리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호실이고요. 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실 가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호실이고요. 사이즈로 잡아두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는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층수는 5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3룸, 예,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일단 방이든 전 구조 자체가 다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이제 아트월, 이미지월 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깨끗하게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대형 폴리싱 타일로 벽체 마감을 해주셨고요. 벽체 사이즈 잡아드리면요, 벽체 사이즈는 3590이 나와요. 거의 3600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TV를 이쪽에 놓으시고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체 옆쪽 면을 보시면 월패드하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앵글 돌려드리면 여기가 이제 쇼파월 자리겠죠. 예, 그 대형 시스템 에어컨이 이 쇼파월 위쪽으로 해서 LG사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 세대가 공이 이렇게 공기, 순환기, 이렇게 전열 교환기가 각 세대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7층 건물이다 보니까 각 세대마다 이렇게 또 스프링클러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가스 탐지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쇼파월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게요. 요 정도시면요 충분히 넉넉하게 대형 사이즈의 쇼파를 놓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파월 사이즈는요 4m가 나옵니다. 충분히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쇼파월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바깥쪽 연결 한번 잡아 드리면요 바로 저쪽이 수락산이에요. 수락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쇼파를 놓으시고 앉아서 보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산뷰가 나오는 그런 호실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남향 구조고요. 앞쪽에는 막힘이 없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 안내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거실 벽체관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거실 벽체관 사이즈는요. 여기는 338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TV 놓으시고 이쪽에 소파 놓으시고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거실 안에서 가족분들끼리 좌상을 놓으시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앵글 돌려서 주방 부분 안을 좀 도와드릴게요. 주방 부분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11자 구조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거추장스럽다,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을 바깥으로 빼셔서 따로 이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자로 놓고 이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도와드리고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해서 하이브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밑에 쪽에도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고, 이쪽에도 이렇게 아일랜드 스탑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준비를 해드렸어요. 하나하나씩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대형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또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상구 쿡탑을 하이라이트 상구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수납 공간을 깨알 공간을 준비를 해주셨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리평 후드 깔끔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 밥솥 넣는 공간과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도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입주민의 편의사항을 생각해서 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알 신공으로 안쪽까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밑에 부분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까 들어올 때 제가 중문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자리에 냉장고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여기다 놓으시면 이 중문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하게 냉장고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도와드릴 것 같고요. 우리 집은 냉장고가 한 대가 더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 김치 냉장고겠죠? 그거는 베란다 부분으로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부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 이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안방은요 이런 식의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죠. 밑에도 우드톤에 각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은 아까 거실 창과 비슷하게 통창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창까지 나가는 폭은요 여기는 4476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거든요. 이쪽에다가 붙박 의장을 13제 이상 이렇게 시공하시고도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박 의장 시공하시고 이쪽에는 파우더 화장대 놓으시고 같이 시공하셔서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공간 이외에 좌우 폭을 좀 재봐 드리면요 좌우 폭은요 339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쪽에 붙박이장이 80에서 80cm에서 1m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쪽에다가 대형 침대 놓으시고 이용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부욕실 설명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전면에 바로 대형 유리 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 수납장 겸용이죠. 여기는 이제 환기창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앵글 잡아주면 그렇게 공간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세면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기 있는데 비데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는데 오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시면 문을 닫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확인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방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 건너가서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침실인데요. 바로 보이진 않아요. 바로 보이는 거는 문 쪽 이 벽체 부분이 보이는 거고 문은 약간 비껴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사이즈 한번 봐드리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거의 방대에 통창은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이런 느낌의 두 번째 침실인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칸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시면 되시거든요. 아이방으로도 넉넉할 것 같은데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좌우 폭은요. 예, 여기는 2490이 나오고요. 이 붙박이장까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여기는 2780이 나와요. 침대가 보통 2m 정도가 되니까 요 정도까지 침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책상은 요쪽에다 놓고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방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침실 가기 전에 메인 욕실 보고 갈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위에 보시면요. 예, 환풍기 이렇게 힘펜사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대형 유리 수납장하고 선반은 없어요. 선반은 없고 이렇게 세변기하고 양변기가 있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해주셨고 벽체 자체는 포인트 타일로 준비해주셨어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샤워 쓰는 공간은 넉넉해요. 넉넉하고 물 튀기는 게 싫다 이러시면 물 튀김 방지 샤워 파티션 치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통합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수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양변기에 기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족분들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은요. 두 번째 침실보다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왔어요. 더 좋게 나왔고 바깥쪽으로 해서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잡아드릴게요. 좌우 폭은요. 2490이 나오고요. 거의 2900이죠. 네, 그 다음에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3230, 넉넉하죠. 거의 11자 정도 되는, 11자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방에다가 침대, 책상, 붙박이장 놓고 아이방으로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용도실 베란다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폭이 상당히 넓어요. 넓고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앞쪽으로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리셔야 되겠죠.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 이용하시고요. 위에 보면 또 전동 이렇게 건조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김치냉장고를 놓으실 데가 없었던 부분을 이쪽에다 김치냉장고를 놓으시고 이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면 방 하나에다가 중간 방이 사이즈가 좀 작았잖아요. 방 하나를 드레스룸과 이렇게 전자제품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신 집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현장은요, 당구개까지, 4호선 당구개까지 걸어서 도보 5분도 채 안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에 있고요. 7층 건물입니다. 2층까지는 병원, 약국, 마트, 뭐 없는 게 없는 근린생활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부터 7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전세대 3룸, 제일 위쪽은 복층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지하 2층까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100%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입별로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남형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타입도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찾아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